태어난 달이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11월달, 12월달, 1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양력으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자축. 해자축. 11월달, 12월달, 1월달. 양력으로. 태어난 달입니다. 태어난 달에서 돼지 해. 태어난 달에서 쥐, 태어난 달에서 소축자가 있는 사람들, 태어난 달에서.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다 이게 겨울이죠. 겨울, 겨울입니다. 뭘 참고해보냐면 갑진년, 올해 갑진년. 어떤 부분에서 주의 좀 참고해보면 좋냐? 혹시 자신이 해자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달이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누군가가 해자축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좀 가져봐라.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 아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픔이에요. 갑진년에 어떤 부분에서 돌발수가 있다 말이에요. 돌발수. 돌발수 이게 문제. 급변수가 있어요. 급변수. 돌발수와 급변수는 이것은 상처고 아픕니다. 누가 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갑자기 생기는 일이니까 막기가 힘들다, 어렵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해자축에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올해 갑진내 이것을 한 번씩 홍역 알듯이 앓고 간다 이 말이에요. 뭔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돼 있다. 돌발수와 급변수. 여기는 돈 문제도 해당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돈이 날아가든지 돈 문제를 가지고 손해를 보든지 정말 눈 뜨고 코베에 가듯이 예를 들면 돈에 대한 부분에서 손재를 보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크게 문제를 겪기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급변수와 돌발수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갈 필요가 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내 형제 중에 아니면 당사자가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람, 특히 이 세계 중에서도 자월과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왕주왕입니다. 더 그래요.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 자월, 소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는 이런 부분이 겪었다 하는 사람 괜찮겠지만 만약에 지금 그래도 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래도 꺼진 불을 다시 보자. 다음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에 들어온다. 조금은 주의하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한 이 강의는 조금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순간에 의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고 치유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으로 직면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다. 조심하자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런 뜻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월에 있는 사람들, 소축월에 태어난 사람들 특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이 시기를 주의하고 내년에 양력 2월달을 기약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갑진년이란 이 해가 이 달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한 번 정도 이게 크게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나도 모르게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도 자월에 태어났을 겁니다. 자월. 만약에 자월에 태어난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이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조금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또 소축에 있는 사람들, 축월에 있는 사람들, 문서에 관련된 부분,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에서 눈 뜨고 코베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축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부동산에 관련된 거 있다면, 부동산은 뭐냐면 내가 매매를 하는 과정, 이 과정을 주의하고 또 뭐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창업하면서 반드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사합니다.